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3G와 와이파이가 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질문을 받다 보니까 3G와 와이파이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몇몇 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뭐 인터넷을 잘못 사용하면은 요금 폭탄을 맞으니까 뭐 인터넷은 무조건 아껴 써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좌에서 제가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시라고 했더니 본인은 도저히 와이파이가 안 잡힌다, 이거 핸드폰이 고장나서 교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재미있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와이파이와 3G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와이파이는 무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G는 유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이파이는 공짜고요. 3G는 돈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이파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는요, 사용하시는데 무료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와이파이가 뭐냐고 하면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즉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선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예. 와이파이는요, 무선 인터넷을 쓰는 가정집이나요, 뭐 커피숍, 그리고 뭐 사무실, 대학교, 뭐 관공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요, 인터넷 전화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은 뭐 인터넷 전화 공유기를 통해 가지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혹시나 뭐 옆집에 누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면은 뭐 살짝 훔쳐서 사용하거나 몰래 빌려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요, 뭐 옆집에 뭐 옆집이나 사무실에 무선 인터넷 공유기가 멀리 있거나 뭐 벽 때문에 좀 신호가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좀 통신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뭐 아니면요, 와이파이를 좀 더 확장해서 쓰시려는 분들은요, 뭐 유료로 돈을 내시고 무선 인터넷망에 가입을 하셔서 집 밖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KT 네스팟이나 SK 무선 인터넷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무선 인터넷 지역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쓸 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자, 이제 3G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G는요, 핸드폰에 3G 데이터망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3G망은요,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터집니다. 단지 대역폭이 와이파이보다는 조금 낮아서요,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요. 와이파이가 제대로 잡힌다면 대역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3G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고요, 이동하면서 쓸 때 좀 속도 차이가 좀 납니다. 예, 당연하게 가만히 있을 때가 3G가 좀 빠르겠죠. 예. 그리고요, 요금제 있죠. 우리가 요금제를 선택할 때요, 3G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선택할 때 무료 데이터 양을 받죠. 저는요, 한 달에 500메가 정도를 무료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3G를 쓸 때마다 주어진 500메가 용량에서 사용한 만큼 이렇게 데이터가 차감됩니다. 만약에 저한테 주어진 500메가를 초과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금 폭탄 맞아서 막 떡실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G 워치독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량을 체크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하루에 3G 데이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500메가 다 못 쓰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조금 아깝네요. 자, 설명이 좀 길었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뉴 버튼을 누르시고요, 설정에 갑니다. 자,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 있죠? 무선 및 네트워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와이파이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를 푸시면은요, 와이파이가 꺼지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3G 데이터 허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방금 거는 무시를 하시고요. 와이파이를 지금 꺼놓은 상태고요. 와이파이를 켜기를 하면은 이제 주위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찾는 겁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 찾는 거고요. 네, 이렇게 와이파이를 켜놓게 되면요, 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검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용을 안 하실 때는 뭐 꺼두셔도 됩니다. 뭐 배터리 사용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켜놔도 상관이 없는데요. 혹시나 배터리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체크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트워크, 이게 와이파이 설정에 가시면요, 현재 접속돼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애니 게이트에 저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옆집에 있는, 예, 옆집에 누가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집에 있는 여기 애니 게이트를 이렇게 몰래 빌려서 쓰고 있고요. 네트워크 알림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요, 지속적으로 주위에 있는 네트워크망을 검색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연결된 애니 게이트라는 네트워크가 보이죠. 여기 아래 보이시는 게 네트워크 리스트입니다. 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제가 예전에 접속했던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네트워크고요. 지금은 범위 내에 없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렇게 와이파이 네트워크 설정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 3G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G는요,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데이터 네트워크 설정에서, 네, 데이터 네트워크 설정을 누르면요,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뜨거든요. 팝업 메뉴가 뜨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3G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접속을 허용하시면 항상 접속을 허용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3G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요. 데이터 접속 여부로 물어보면은 이제 3G로 데이터를 연결할 때마다 이렇게 뭐 팝업 창으로도 물어보고요. 허용하지 않음으로 하면은 3G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접속 여부로 물어보기로 할까요? 물어보기라면은 요런 메시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3G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휴대폰마다 다르지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토로이는요, 이게 와이파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3G로 접속을 하더라도 주위에 와이파이가 잡히면은 와이파이로 자동적으로 넘어와서 연결하게 되고요. 뭐 와이파이가 끊기게 되면은 요런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뭐 예를 하면은 와이파이가 끊길 때, 끊어질 때, 신호가 약할 때 이제 3G 데이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전 지금 주위에 애니게이트라는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잡히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꺼버리면 또 이런 메시지가 나오겠죠. 얘를 하게 되면은 이제 3G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 안 뜨진 않네요. 자, 요렇게 3G 네트워크를,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3G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뭐 접속을 허용하셔도 되고요, 접속 요 물어보지 않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물어보기라면은 항상 이 팝업 창으로 물어보죠. 좀 귀찮으신 분들은 접속 허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요, 3G와 와이파이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 설정을,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예, 3G 통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3G 워치독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량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KUCC 블로그 단넷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